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여러분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생강마을까지. 아, 생강마을은 아닌데 올라오다 보니까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특이한 풍경이 하나 포착이 됐어요. 한번 거의 좀 저기 무슨 농도지? 한번 가까이 가봐야겠네. 사당인가? 사당 같기도 한데 좀 특이해. 이 뺑 둘러가지고 가까이 가면 알겠지만은 뺑 둘러가지고 저렇게 담을 쳐놓으니까 되게 묘한 분위기가 나온다. 어떤 분을 모시는 곳인지 한번 가까이 가보는 거죠. 길이 되게 예쁘다. 근데 여기 잘 해놨네. 산책하기 딱 좋다. 아우 그냥 코가 뻥뻥 뚫린다. 아주 그냥 피톤치드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아주 시원하고 좋은데요. 아, 뭐냐. 한번 가까이 가봐야죠. 아, 저는 뭐, 옛날 집을 주로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, 뭐 이렇게, 문화재 관련해서는 깊이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. 저는, 그냥 이렇게, 뭔가, 문화재는 잘 촬영은 안 하는데, 그래도 이게 좀 특이해서 한번, 오늘은 촬영을 해봤어요. 문화재 관련된 거예요. 사당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담으로 이렇게 쭉 둘러 저는 사당 같은 거는 가끔 보거든요. 저런 기와로 된 사당 있잖아요. 저런 거는 다니다 보는데 이런 식으로 성을 쌓듯이 돌로 이렇게 쭉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묘하다 분위기가 기가 느껴져 포스. 이야 특이하다. 아주 주변 분위기는 좋죠, 아주. 이런 식으로. 아주 뭐, 산가. 바다는 없어요, 근데, 신 어쨌든. 이런 식으로. 아, 좀 특이하게, 진짜 멋있다. 멋이 느껴져. 오, 단단하게 아주 그냥, 요새처럼. 뭐, 낮은 성곽이지만은, 성곽 스타일의 돌이지만은, 아주 요새처럼 잘 해놨네. 또 여러분 포스가 아니라 보너스 한번 이런 거 나오면 또 왠지 또 건너보고 싶어. 방금 그 저 뭐 문화재 옆에 이런 또 다리가 있네. 한번 또 한번 걸어봐 지나가 봐야지 또 왠지. 이렇게 또 한번 걸어서 와서 또 한번 돌면서 산골짜기에서 저기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. 또 이런 식으로 혼자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개쇼를 하는구나.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이런 거 특이한 풍경을 보는 그런 재미라 생각을 해주세요. 네, 참 특이하네 진짜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풍경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